네, 전원을 켜도 네, 화면이 나오지 않는 네, 대형 디스플레이 32인치 LED TV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딸깍하고 누르게 되면 네, 전원을 켰는데 화면상에 뭐인가 좀 보여야 되는데 네, 보이지를 않는 네, 그러한 불량 증상이네요. 자, 그럼 전원을 끄고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도 네, 6월달 모델이네요. 내부 구성은 네, 이와 같이 전원부와 또 영상부, 네, 그리고 패널로 들어가는 보통 티콘보드라고 그러죠. 이어서 백라이트로 밝혀지는 드라이버 보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네요. 네, 점검해 보니까 백라이트 드라이버에서 전원이 나오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LED 바가 네, 문제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일단 다시 패널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내의 네, 백라이트 구조는 네,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렇게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요. 네, 그 반대편에도 오시면 이와 같이 또 케이블을 꽂는 커넥터가 있음으로써 점검할 것은 네, 결선 상태를 잘 봐야지만이 점검하는데 충분히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사 시트지를 네, 벗겨놓은 내부의 LED바 네,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백라이트 수리를 마치고 네, 조립을 끝냈습니다. 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나와야 되겠죠. 뭐인가? HDMI 1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는 이런 불이 나오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장은 네, 백라이트 불량. 그러니까 전원을 켜도 화면이 나오지 않는 네, 그러한 불량이 있었거든요. 네, 이상으로 네, 백라이트 수리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